네,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이죠. 공채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하반기 공개 채용에 대비해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커리어의 윤정민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살펴볼 기업이 어딘지 기대가 됩니다. 네. 속속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뷰티 토탈 케어 그룹이라고 나왔는데요. 뷰티 쪽이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네. 우리 홍선혜 씨가 뷰티를 맡고 있으니까. 뷰티를 맡고 있나요, 제가? 예, 예, 예. 네, 그렇군요. 어디 감이 오세요? 몰랐던 사실인데, 워낙 많으니까요. 뭐, 근데 대표라고 한다면 하나 떠올라요. 그래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요번에 예. 감이 날로,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홍선혜 씨가 이제 뭐, 대단합니다. 이 맞추는 수준이 아주 그냥 극까지 올랐어요, 지금. 네. 네,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은 네.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또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선두주자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네. 네. 공채 엑스파일 오늘 준비해 오신 기업은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뭐 여성분들은 물론이고 남성분들도 요즘은 관심이 참 많잖아요.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8188에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너무나 유명하지만 기업 소개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아모레 퍼시픽은요. 일단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태평양 기업의 화장품과 생활용품 그리고 건강 부분들 이런 주요 사업 분야를 분할을 해서요. 2006년에 이제 신설된 법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대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업계 최초로 연구실을 개설을 했고요. 그 밖에 기술 개발을 포함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방문 판매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새로운 판매 경로를 이제 구축을 했고요. 60년대 말에는 그래서 국내 시장의 70%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015년 글로벌 탑10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제 해외 사업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글로벌 브랜드로서 요즘에는 이제 해외 스타들 파파라치 컷에도 이제 쇼핑백 아모레 퍼시픽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 홈쇼핑 틀면요. 아모레 퍼시픽 제품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랜드, 글로벌적으로 네.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채용 소식이 있나 봐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2013년 하반기 신입 공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13일 오후 5시까지고요. 이미 준비 중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번 하반기 공채들의 특징이 지원 기간 이제 날짜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업 정보라든지 이런 입사 지원에 대한 준비를 조금 자세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원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도 몇 개 대기업들이 이제 폭주로 인해서 서버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유 있는 작성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뷰티 산업과 평소에 화장품 산업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아모레 퍼시픽 채용 특별하게 주실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팁을 조금 드리도록 하자면 네. 이번 이 소개해드리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를 통해서 채용 설명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은 이제 SCM부터 영업, 마케팅 직무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요. 따로 연구원 분야를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대학 별로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 캠퍼스 설명회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요즘에는 영어 실력들이 이제 대부분 중상위권 네네. 이상이기 때문에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뭐 중국어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들 우대사항이 많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아모레 퍼시픽에서는 향수 제품을 출시를 해서 프랑스 쪽에 진출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쪽에 이제 불어 능통자 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 아리따움이라든지 이런 자체 브랜드의 모토가 또 이번에는 아시아 뷰티를 세계에 알린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원서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녹아들게 작성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시아 뷰티를 알리기 위해서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많은 구직자분들이 입사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네. 이번에는 이제 공채가 아니라 인턴직 채용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턴직이요? 네. 예, 예. 그래서 인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채용 후에 각 경로를 순환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계열사, 브랜드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정보들을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케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업무가 트렌드 조사라든지 브랜드의 실적 관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 상품에 대한 사전 정보도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유념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서류 전형. 이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 항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면 회사를 선택한 기준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에 내가 적합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어필을 하시고요. 또 5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가치 중에서 가장 본인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그 이유, 그리고 직무에 대한 강점, 그리고 본인의 부족한 역량 등을 얘기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직무에 대한 적합성과 이제 부합하는 그런 이유 등을 조금 잘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5대 가치 설명을 드리면 개방, 그리고 친밀과 도전, 그리고 혁신적인 그런 부분, 정직,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또 작성을 하실 때 녹아들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5대 가치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들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문자 메시지 통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문자 네. 하나 주실까요? 연구직 외 전공 무관한 지원 분야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궁금하죠? 네, 연구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공상을 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공 무관한 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류 쪽 파트와 디지털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공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공채 X파일 오늘은요. 아모레 퍼시픽의 기업 소개 채용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커리어의 윤정민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